네, 보신 것처럼 이 학교 돌봄을 원하는 수요가 많다 보니 지금은 돌봄 교실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에도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대상 학년을 확대하고 자격 기준을 낮추는데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이상미 기자입니다. 두 자녀를 둔 워킹맘 수영 씨. 첫 아이가 3학년이 되자마자 2년 동안 잘 다니던 돌봄 교실에서 떨어졌습니다. 돌봄 교실이 1, 2학년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3학년을 위한 자리는 적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학원을 5곳이나 등록해 빈 시간을 메워야 했습니다. 아이 등록을 하는데 이게 어쩔 수 없더라고요. 가실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계속 학원을 돌리게 되더라고요. 학원 계획도 이제 만만치 않고.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10명 가운데 8명은 올해 수요조사에서 할 수만 있다면 돌봄 교실에 보내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저학년, 맞벌이 등으로 자격이 제한돼 있어 지원부터가 까다롭습니다. 일단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차 안 된다 그러니까 좀 많이 안타깝고 좀 화도 나더라고요. 긴급할 때 정말 어디 맡기건 없을 때는 엄마들이 정말 발을 동동 구르잖아요. 그러니까 전 연령에 걸쳐서 필요한 사람에 의해서 사용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초등 전일제 학교, 이른바 늘봄 학교를 추진 중입니다. 내후년 전국 확대를 목표로 내년부터는 신청 자격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 제도가 제대로 안착하려면 인력과 공간 부족 등 고질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늘봄 학교가 학교의 교육력 강화에, 본질적인 교육력 강화에 조금이라도 부담이 돼서는 이건 성공하지 못한다 하는 입장을 저희가 전달을 했습니다. 늘봄 학교는 다음 학기부터 시범교육청을 8곳, 학교는 300여 개로 늘려 시행하게 됩니다. 공급 확대에만 그치지 않고 과감한 지원을 통해 교육과 돌봄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이 성공을 좌우할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